뭐 감독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직 좀 목마르다. 저희 진짜 강팀이라 생각하고 저도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으로 플레이오프는 깔고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는 가야 이제 저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창단 처음 플레이오프인데 이제 정규리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저희 진짜 강팀이라 생각하고 저도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고 저희가 뭐 떨어진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응원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길로 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창단한 지 지금 4년 됐고 저희가 감독님하고 올해 목표했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뤘는데 뭐 감독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직 좀 목마르다. 충분히 2위 자리에 또 갈 수 있었는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3위로 올라왔는데 저희는 플레이오프 올라온 거에 너무 자축을 하지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오늘 승부에 최선을 다할 거고 선수 하나하나 개인적으로도 각오가 아마 남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창단부터 함께 하셨다고? 네. 아, 네. 뭐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하남시청이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창단이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년 4위 팀 이제 신생팀이 아닌 이제 좀 더 좋은 팀으로 좀 더 거듭나는 길로 진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상 때문에 이제 복귀가 늦었는데 팀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다음 시즌에는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단 첫해 플레이오프라는 뭐 새로운 히스토리를 썼는데 다음 시즌에는 1등 우승하는 게 저희 팀 목표입니다. 한 시즌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뭔가 더 좋았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 저희는 아직 젊고 다음 리뷰도 있기 때문에 다음 리뷰에서는 더 좋은 성적으로 이제 많은 팬분들한테 더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플레이오프는 깔고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는 가야 이제 저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남시청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3위에서 멈추게 됐지만 저희는 아직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더 잘하는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